안녕하세요. 웨딩 앤 긍정의 아이콘 최수정 플래너입니다. 저는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일하다 보니까 웨딩 앤 긍정의 아이콘이 됐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결혼식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제가 결혼할 때 혼자 발로 뛰면서 알아보면서 힘들게 진행하다가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보고 신세계를 경험했어요. 그 순간부터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에 관심이 가게 됐고 웨딩 플래너가 되어보기로 결심했어요.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랑 신부님의 걱정과 고민되는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까지 신랑 신부님의 관점에서 봐드리고 공감해드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결혼 준비에 있어서 모든 중심은 신랑 신부님이어야 돼요. 저는 깔끔한 걸 좋아했는데 주변에서 화려한 걸 자꾸 추천해 주셔서 그게 맞는 건가 하면서 추천하는 데를 입었어요. 그때는 너무 예쁘고 좋았지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더라고요. 결혼은 한 번뿐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얘기를 나눠요. 동행을 할 때면 최대한 신랑 신부님의 반응을 살피고 디테일한 부분을 캐치해두는 편이고요. 원하시는 스타일을 최대한 반영해서 나온 최선의 결과물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 예쁘게 해드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. 하나하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리허설 촬영이나 본식 때 최고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체크해드리려고 해요. 촬영 가봉 때 드레스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촬영 당일에 포즈나 표정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본식 날 행여라도 울어서 메이크업이 번지거나 사진이 불만족스럽게 나올까봐 걱정돼서 계속 좋은 생각들을 심어드리려고 나름대로의 예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도 알려드리고요. 그래서 제 신부님들은 본식이 끝나시고 덕분에 안 울고 예식 잘 했다는 연락이 많이 오세요. 손맛 좋은 엄마 같은 사람? 똑같은 재료로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웨딩 플래너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. 같은 업체로도 어떤 분은 만족하고 어떤 분은 불편을 느끼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까지 웨딩 플래너가 체크를 해주는지 나의 입맛을 얼마나 잘 맞춰주는지에 따라 느낌의 차이를 줄 수 있는 게 웨딩 플래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웨딩 플래너들은 신랑 신부님의 상황과 두 분의 스타일에 맞는 최선의 답을 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신랑 신부님들도 고민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은 각자의 플래너 분들께 많이 의지하고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.